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시민법 강의 162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절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 음악절반의 개관. 사마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고, 다른 하나는 755조 내지 760조의 불법행위다. 이들 가운데 전자를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불법행위라고 한다.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 요건 외에 다시 추가적인 요건이 더 갖춰진 경우에 인정된다. 특수불법행위의 추가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만 기술로 한다.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대부분 750조에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책임능력의 요건은 753조 54조의 책임력 없는 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종합하여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가해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의 네 가지이다. 1624페이지. 가해자는 표준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이고, 3자는 객관적 요건이다. 그럼 이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봐야 될게 750조 조문입니다.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이끌어내야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2번,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 3번,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4번, 가해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